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는 이제 스마트팜 계획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몰고 가는 거죠? 뭐 조사를 받다 보면은 이게 그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스마트팜의 뭐 지원 사업이고 이건 경기도를 대납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사실은 저도 회의적이죠. 그런 부분을 들어본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초반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뒤 주가 조작 질문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어요. 뭐 그분하고 무슨 회사가 뭐 연계고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네. 검찰의 사건 조작 목적은 무조건 정적 제거, 무조건 이재명 잡기였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중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내팽개치고 김성태를 잡자마자 근거와 증거도 없이 진실만 맞추면 된다는 추악한 조작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술만 맞추면 된다는 추악한 조작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보니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몰아갔다면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실체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등장했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의 증언도 그렇고 쌍방울 임원의 증언도 그렇고 모두 일치합니다. 이 둘 모두 대북 송금 800만 불이 경기도나 이재명과 연관됐다는 건 듣지도 못했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하고 회유하여 입을 맞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대검은 감찰은커녕 역시나 제식구 감싸기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검찰의 버릇이 또 도지는 겁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대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증거도 없이 공소장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서 수사 조작으로 뒤바뀐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어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 했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엄연히 있는 국회의 조사와 감사 권한을 헌법을 인용하면서까지 되도하는 재판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더 궁금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인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긴 하는 겁니까?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검찰이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검사가 배짱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기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검사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방송 도둑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또 도망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임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면서 범죄 혐의자의 도주를 도운 꼴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 의뢰만 되어도 직위가 해제되고 사직이 제한됩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징계 절차인 탄핵 절차가 개시되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꾸라지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가 징계 개시로 간주하는 도망자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일은 막겠습니다. 아무런 방송통신의 전문성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무능함만 드러내더니 명예도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에서 그저 검사 졸개였음만 드러났습니다. 도망자 김홍일 씨를 찾습니다.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